실제로 가계를 내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주가 만약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로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취약하다 보니 한자리에서 5년 넘게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강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시설비와 권리금 등 3억 원을 투자해 미용실을 시작한 홍모 씨. 얼마 전 건물주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게 의사가 없다. 좀 참담하죠. 힘들게 만들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홍 씨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동안 보증금을 2배로 올려줬고 수백만 원인 월세를 한 차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바뀐 건물주가 미용실 자리에서 자신이 다른 가게를 하겠다며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2억 원의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홍 씨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자나 진짜 절벽에서 절 미는 거죠. 예, 죽으라고.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같은 점포에서 영업을 5년 이상 지속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법에 따라 보장받는 5년이 넘으면 임차계약 유지를 위한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차상인들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장사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스스로 개척한 상권을 원하는 기간만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